11.3 테스트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닛 테스트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코드 블럭, 펑션 하나 이런 식으로 짧은 분량, 적은 분량의 코드를 테스트할 때 쓰이는 거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파일 단위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좀 큰 단위죠. 두 가지, 앞으로 유닛 테스트란 말과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란 용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섹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소스 파일에 librs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new 다음에 adder 만들고 뒤에 옵션을 lib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여기 있는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와 유사한 이런 것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librs 나와 있고 코드는 이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게 되면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좀 추가해서 뭔가를 넣긴 할 텐데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librs 보면 메인은 없어요. 라이브러리니까. 그리고 메인 rs가 있는 경우는 뒤에 옵션이 lib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메인 rs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어쨌거나 만들어진 파일을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cfg에서 테스트라고 돼 있고 모듈 테스트 모듈만 하나 있고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티브 하나 있고 이렇게 펑션이 있고 이렇게 이런 구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카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요 컨피규레이션의 테스트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요 테스트란 말에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명령을 테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테스트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호출되어서 필요한 테스트 그리고 요 테스트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는 모듈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성 그렇습니다. CFG는 컨피규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컨피규레이션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동작하게 되면 돌리면 이렇게 빌드에서 뭔가 뚱뚱 만들어지고 있죠. add to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좀 지워버려야 되겠네. delete 하고 다시 이런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우리가 카고 new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동작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 첫 번째 것이 러닝 원 테스트를 볼까요? 위에는 볼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타겟 디버그 뎁스 애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엄청 좀 멀리 있는데 앞에 있는 타겟 디버그 뎁스는 무시하시고 뒤에 애들만 보시면 됩니다. 요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하는 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쭉 보시면 하나가 통과했고 하나는 뭐 다음에 닥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테스트 it works라고 하는 거 it works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과했다. 이 결과가 나와있죠. 구성은 이래요. 그리고 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다큐멘테이션을 같이 해서 나중에 다큐멘테이션에서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중에 평가할 수가 있어요. 다큐멘테이션은 별도의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프라이빗 펑션, 프라이빗 펑션도 테스트할 수 있고 파블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파블릭이고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메인은 좀 필요 없죠. 우리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인터널 애들 지금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는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라이빗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언어들별로 프라이빗 펑션을 테스트할 수 없는 언어도 있고 테스트할 수도 있는 언어도 있는데 러스트는 프라이빗도 여전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터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음 주제를 볼까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그러니까 파일 단위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먼저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아래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전체 header 여기서 여기 정도 선택해 놓고 폴더를 하나 만들죠. 테스트라고 하는 최상위 폴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src 속에 넣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고 integration test라고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죠. 넣고 나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카고 테스트가 자동으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예요. 보시면은 먼저 인터널 해서 얘는 어디 있는 거죠? 립RS에 있는 거, 내용이고 두 번째 테스트하는 것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하나하나씩 다 가져오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닥스 테스트. 닥스 테스트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 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이고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add2이고 assert add에 add2 가져오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add2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요 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public으로 되어있잖아요. 요거 public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경로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add 루트입니다. 루트하고 그냥 add2 src란 말 적지 않고 그냥 add2로 하더라도 그대로 요 립 RS의 add to 랭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서브 모듈 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서브 모듈 이 내용은 그렇죠.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누구를 할까요? 커먼스다. 그 서브 모듈은 뭐냐니까 여기 테스트 파일에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있는 파일이 하나만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파일 하나 만들어 보죠. 뭘 만드냐니까 common mode r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내에 common이라는 디렉터를 만들고 다음에 mode r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요 내용 어디 있나요? 위에 쭉 올라오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내용, 이 내용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업. 그래서 파블릭이에요. 파블릭.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어디 여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가져와요. 모듈 커먼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커먼에 셋업을 호출했죠. 뭐 하는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 역할 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불러와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 타겟 테스트 속에 여러 파일이 있고 여러 파일들이 어떤 하나의 한두 개의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 그렇다면 그 기능을 공유하는 그 기능이 들어있는 파일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두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테스트에다가 comm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내에 방금 같이 이름이 뭐였나요? 셋업이었나요? 모드 RS죠? 모드 RS.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모드 RS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드 RS라는 곳에 우리가 이 테스트 파일들, 여러 테스트 파일이 공유하는 모듈 코드를 넣어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테스트, 우리가 카고 테스트를 할 때 여기는 별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모드 RS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 파일은 유닛 테스트로 우리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for binary create 해서 메인 RS 같은 경우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유닛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라이브러리 파일 그죠? 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메인 RS 같은 경우는 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을 하기 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의 위치라든가 역할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제이고
제가 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내용도 있으니까 천천히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